벌칙의 자원력을 바탕으로 당연히 신인 중에 탱크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자, 어떻게든 뚫어내고자 하는 변형대사도 왜 이거 막히게 되면 드랍 씻고 먹고 움직일 수 없거든요. 예, 반면에 이거 못 뚫으면 답이 없다는 건데요. 와, 신인승이 진짜 안 돼요. 안 되겠는데요. 그 병력 배치가 예술인데요. 오늘 상대방이 어디로 오는지 어디로 갈지 예측을 하고 거기에 따른 반응 속도가 굉장합니다. 그리고 베넥트 선수는 조금은 눈에 보이는 수를 몇 번 던졌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기를 노리겠지라는 신인승 선수의 판단이 사실 몇 번쯤 틀리게끔 역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오늘의 베넥트 선수는 너무 좀 눈에 조금은 보이는 공격을 좀 많이 하고 있다는 게 좀 순진하고 예. 정직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만큼 신인승 선수가 적재적소에 막 당장 화면상으로 보면 약간 늦은 듯도 하지만 어떻게든 막아내므로써 앞서서 먹은 많은 자원으로 그걸 극복을 하는 아주 무난하게 안정적인 그런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공격의 변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드랍십으로 계속 찔러보고 하는데 아이고 신희승 선수가 별다르게 타격 있는 게 없는 듯 보여진단 말이죠. 예, 이제는 센터를 뚫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탱크 한 부대 정도의 라인이 무너질 때쯤에 보내도 또 센터를 다시 한번 조금은 뒤로 예, 늦춰질 수 있겠지만 그 지역을 다시 한번 예,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자, 이만큼 전체적인 판을 신희승 선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자, 변형태 선수 갖고 있는 드랍십으로 어디든 멀티 하나쯤은 좀 시원하게 날려야 되는데 이게 어렵네요. 한시 지역만큼은 드랍십을 이용을 해서 가져가야 되겠네요. 저 지역마저 주게 되면요. 예, 지금 변형태에게는 답이 안 나옵니다. 한시 마저 신희승 선수가 지금 도전하고 네. 있어요. 정말 별다른 공격도 하지 않으면서 상대의 피를 날리는 작전입니다. 신희승 선수. 거의 수비 위주로 접근을 해도 상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든 뭐 안달이 나가지고 공격을 네.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요. 지상 변경은 적지만 레이스 탱크의 장점이 뭡니까? 상대방이 팩토리보다 에돈이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병력은 조금 적어도 화력을 하는 골리앗 탱크보다 그렇죠. 강해요. 네. 그것을 이용을 하는 더욱더 효율적인 병력 생산하고 있는 지금 신인승 선수입니다. 1시까지 내죠. 더 주면 안 되죠. 변형태 선수 1시는 기필코 못 가져가게 해야죠. 탱크도 실어와서 1시 지역에 두 군데 멀티를 가져가고 그러면서 이후의 경기를 지금 풀어나가야 됩니다. 레이스 계속 모으고 있는 신희승 선수입니다. 자원이 많다 보니까 뭐 아무리도 팍팍 늘리고요. 스타프도 하나 더 늘리고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지금. 이야 네. 이... 네, 유큐브 들키지 않았으면 네. 몰래 털에 딱 단추로 만들어주고 이 선발 뜯어가 될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사전에 지금 차단당했습니다. 뭐 이렇게 변형태 선수의 멀티만 최대한 제한시켜주면서 수비하고 자원 이 정도 확보를 했으면 레이스 탱크에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또 테란의 배틀 크루저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조금 힘든 예 멀티를 7시 적 두 군데 가져갔는데 이후에 7시와 5시 사이에 있는 선발지 두 개는 언제 가져가고 싶을 때 예, 좀 심심하다 싶으면 그때 가져가도 되는 네. 예, 그런 멀티예요. 여유롭게 예, 그냥 조금 더 예, 타이트하게 이제 몰아붙여서 어디든 간에 지금 빈틈을 찾아내야 되는데요. 지금 7시 지역으로 아예 예, 엔지니어링 베이 밀어 넣으면서 언덕 지역을 지금 장악을 하는 이런 판단. 들어가죠, 들어가죠. 아, 이것도 알고 있어요, 신희승이. 자, 내비 병력은 왔습니다. 테크 다섯 개. 자, 내리자마자 바로 또 포격할 수 있는 신희승이에요. 이곳에 시간이 다 잡힙니다. 꽤 많은 병력이 왔지만 터렛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리한 위치에 드랍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드랍 집 쫓아서 레이스. 사포트 3개에서 뽑으니까 금방 또 네. 보이고요. 아, 이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네. 요즘 선수들 중에서 엔지니어링 배 이렇게 미리 딱 해주면은 아, 이 상황에서 이거 샷 그 대신 맞아주고 드랍 떨어지겠지? 네. 이 판단이 되거든요. 차라리 그냥 그럼 갔어야 되나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참 변형태 선수 입장에서는 네. 답답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렇게 레이스 탱크 늘리면서 멀티 다 확보를 하고 변형태 선수 멀티 하나 정도씩만 깨져도 충분한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자원 완전히 확보되면 배틀크루저로 넘어갈 수 있는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신희승 선수 센터도 잡고 있고요. 네, 그리고요, 지금 업그레이드를 보지 마시겠지만 신희승 선수는 지상군의 업그레이드는 아예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지금 레이스의 방어력 업그레이드가 좀 있었는데 이후에 배틀크루저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이 그렇죠. 자원이 넉넉합니다. 신희승 선수 계속 1000대를 윗돌고 있다. 게이스가 2000이 넘어요. 반대로 변형태 선수 100단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이게 단적인 양 선수의 자원 뭐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 정도 자원 차이면은 탱크 꾸준히 뽑으면서 레이스 풀업을 해도 뭐 될 상황입니다. 지금은요. 예, 지금 변형태 선수가 그래도 자원 잘 가져가고 있거든요. 일단 상대방보다 자원은 부족하지만 배틀을 따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탱크를 좀 다수를 내려서 네. 한시에 아마 두시 지역에 두시 지역 멀티는 자신이 가져가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을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중하게도 레이스를 좀
지금 모으는 것도 좋지만 레이스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어차피 공중을 완전히 장악했거든요. 그렇다면 드랍십 한두 대만 섞어도 압박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드랍십을 지금 안 쓰고 있네요. 아직까지는 갖고 있는 그 병력의 규모만 이용하고 있어요. 네. 아, 스탑부터 다섯 개가 쓰거든요. 레이스를 지금 굳히는데요. 네. 더 늘리면서도 애도는 안 시킨다라는 것은 뭐 배틀크루저로 가지 않고 그냥 레이스의 공방업을 축적해주면서 정말 상대가 예상하는 이상으로 뽑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변혁태 선수는 오히려 먼저 배틀 준비하죠. 이 판단은 좋은 겁니다. 어차피 공격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상대방보다 보다 더 빠르게 지금 배틀크루저 모으고 결국 테스트전에서 배틀크루저 모이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해볼만한 상황 만들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상황을 강제로 지금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배틀과 레이스의 싸움이 일단 예상이 됩니다. 일감으로는 눈치를 좀 채고 레이스 숫자 제법 모였을 때 변현태 선수의 선멀티라든지 한시멀티를 밀어야 됩니다. 지금 배틀을 마음껏 모을 수 없게 해야 돼요. 혹시 몰라요. 또 이러다가 지금 경기는 내내 신희승 선수가 주도하고 갔습니다만 변형태 선수의 배틀 모이면 역전될 수도 있는 거란 만약 말이죠. 신희승 선수가 유리한 상황에서 먼저 배틀을 들어갔으면 배틀이 모여 서로 모았어도 역전을 당할 상황이 오히려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자신 있다고 레이스만 모으고 있다가 배틀 모였을 때 역전당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베넥트 선수가 한시 지역 선멀티까지 가져가게 되면요. 앞마당,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멀티를 가져가는 거죠. 이 정도면 먹을 만큼 먹은 거죠. 그럼요, 충분하죠. 네, 웬만한 지상 맵에서 다섯 개 멀티만 가져가도 생산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네. 네, 멀티 지금 잘 가져가고 있어요. 밀어주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신희승 선수가 지금 장기전으로 가면서 역전의 여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과감하게 판단을 하고 한 군데 공격을 가고 배틀크루저의 의도를 빨리 눈치챘다면 자신도 따라가야 돼요. 변형태 선수의 지속적인 공격을 신희승 선수는 일단 지키고 막는 것까지만 했단 말이죠. 스타포트도 훨씬 먼저 많이 만들었는데 배틀크루저 때문에 역전당하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아예 정면을 레이스와 함께 뚫을 생각인가요? 탱크는 지금 상당히 좀 생산 많이 하고 있는데 어딘가 빈틈이 생기게 되면 레이스를 빈틈을 만들어주지 못하게 되면요 어중간한 상황이 됩니다. 거의 지금 200을 채웠을 것 같은 상황인데요. 196이네요. 네. 변형태 선수는 164 정도로 보이고요. 그러네요. 자, 변형태 선수는 배틀 그렇죠. 생산 들어갔죠. 자원이 쑥쑥 빠졌거든요. 어차피 배틀 인구수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배틀 선수는 팩토리를 지금 돌릴 수가 없거든요. 지금이 약점일 수 있는데요. 이 한시적이 약점이에요. 이 한시적 뚫리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언더 아래쪽에 있는 선멀티까지 못 돌린단 말이에요. 뚫을 수 있어요. 지금 레이스가 많기 때문에 갑니다. 신희승 선수는 드랍십도 일단 보냈고요. 빨리 어느 쪽이든 신희승 선수 쳐야 됩니다. 변형태 한시와 한 사이의 선멀티까지 지금 날려버리게 되면 변형태 갑자기 멀티가 두 개가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배틀크루저 생산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고 초반에 나온 배틀크루저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레이스만 있을 수 있거든요. 좀 더 부지런하게 이쪽에 탱크가 왔었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을 줬어요. 아, 이건 좀 아쉬운 판단인데요. 빨리 레이스가 와서 호위해야죠. 여기 힘주고 들어가는데 무시하고도 이길만한 레이스입니다. 레이스는 많아요. 자, 그런데 변혁태의 배틀이 쌓이기 전에 어떻게든 빨리빨리 변혁태에 의해 손발 하나씩 끊어야 되는 신입승이고 배틀 구조를 모으는 것이 지금 최대의 과제고요. 어차피 불리하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계속 불리했어요. 역전 한 방을 노리고 배틀을 비장의 카드로 모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변혁태 선수는 아무리 지금 멀티 깨지고 다치고 당해도 꼭 참아줘야 돼요. 그렇죠. 배틀이 어느 정도 쌓여서 그 배틀이 화력이 정말 집중될 수 있을 때까지 변형태 선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한시를 깨지 않고 나오죠? 지금 신희승 선수가 한시를 더 지배하게 노려서 아예 깨버리는 그런 판단이 필요한데 일단은 앞마당이 공격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그냥 싸워도 됩니다. 그냥 싸워도 되긴 하지만 지금 불리한 뻔히 있는 걸 스스로 스캔하고 달라지